김창현 장로 임직자를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축하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찍이 1981년도에 아버지 형제 여수 가정과 함께 미국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4세대에 걸쳐서 지금 현재 99명이 대가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7분이 목사님이 오셨고 지금 현재 5분이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10분이 장로님 또 한 분이 속천하셔서 지금 현재 9분 본인 포함 9분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또 믿음 안에서 또 신앙심을 키우며 정의감과 또 오염심이 또 강해서 또 직분에 구애되지 않고 젊은 시절에는 어려운 교회들과 또 선교지들과 이웃들을 돌보며 전도에 열심하던 중 또 예배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직진적인 교육과 또 훈련을 받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 믿음 생활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2017년도에 좀 늦은 나이지만 50대 중반에 더 안수집사로 피택되었으며 받은 많은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또 시간과 또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. 인맥이 정말 든든한 후원자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로 응원의 양으로 지원도 받았고 또 우리 임직자가 우리 교회 보수 관리 또 교회 건물 매매와 이전 등 대은행 관계 또 법률 관계 등 여러 가지 중간에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백영업 장로님과 함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숨은 수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잘 견뎌냈습니다. 또 재정부장도 맡아서 훌륭히 잘 감당했고 현재 새가족 선교부장으로 새가족분들의 안내와 정착과 전도와 선교에 정말 부인인 김은형 집사님과 함께 힘쓰고 있으며 또 뉴시리에서 이렇게 펠팍으로 이사하면서 가정을 교회 발전과 단합과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오픈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4일 공동회에서 장로 투표 결과 100% 찬성표를 받아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.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인들의 신임과 사랑을 두루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목사님 휴가 신원 또 새벽 기도회를 또 인도도 했고 또 지금 현재 본 예배 대표 기도도 하고 있으며 또 선교회의 기도 모임을 주관해서 주관해서 인도했으며 임직 전부터 여러 부분을 맡아 잘 감당하였습니다.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으니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이 예배와 교육과 훈련 또 전도와 선교 또 친교 또 봉사 사역 이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신앙과 생활 또 인격 면에서 더 성숙해가며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많은 교인들과 외부인들과 가정에도 기감이 되어 교회에 큰 덕과 은혜를 끼치며 목사님과 함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교회당 교회로 든든히 세우며 많은 생명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기를 또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축원합니다.
두부리 가정과 두 아들 세밀, 큰 아들 사무엘과 또 며느리 드리아, 또 둘째 아들 데니엘의 안나비에,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또 온 대가족 집안과 또 이민사회 여러 분야에서 또 복의 통로로 또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것으로 간단하게 소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